네, 안녕하세요. 예수님 이야기의 오명석입니다.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대피하라고 했습니다.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크리스천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같은 상황을 겪었던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미국 대 이라크의 역사를 보면 같은 패턴들이 나타납니다. 그 과거의 패턴을 보면 앞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이는데요. 그 과거에 있었던 패턴들을 말씀드리면서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. 그때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전사들은 고아가 된 아이들을 버려두지 않고 등에 업고 다니면서 케어를 했어요. 그리고 그 전쟁 고아들에게 코란을 외우게 하고 이슬람 교육과 군사훈련을 시켰는데 그들이 바로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자라납니다. 그들이 탈레반입니다. 성경의 신명기를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교회가 반응하지 못했던 시대였어요. 그리고 그 탈레반이 2001년 9월 11일 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미국에서 9.11 테러를 일으켰고 전 세계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. 그 두 번째 역사는 2003년 3월 3일에 시작된 미국 대 이라크와의 전쟁입니다. 통계에 따르면 그 전쟁으로 인한 고아가 50만 명 이상이 생겼다고요. 처음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을 돌보지 않으면 근본주의 무슬림에 의해 길러진 고아들이 10년 뒤에는 세계를 위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. 그러나 교회들이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. 그리고 11년 뒤인 2014년 6월 19일에 이라크 북부에서 IS가 산사합니다.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? 전쟁으로 인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의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. 교회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탈레반, IS 세력 같은 세력이 또다시 우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땅의 크리스천과 교회가 세상의 소외된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.